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여기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트밸리 측으로부터 제품을 조금 협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일단 촬영은 하고 있고 일단은 이 제품은 뭐냐면 여러분 우유처럼 좀 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일반 동물성 우유는 아니고 식물성 우유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식물성 우유는 뭐냐면 콩이나 뭐 견과류 또는 뭐 곡물 여기 이제 오트가 귀리가 쓰였는데 이런 귀리 등을 이용해서 물과 함께 그 이후에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약간 우유와 비슷한 느낌을 낸 대체 우유라고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카페 가보시면 오트 우유 또는 식물성 우유로 변경 가능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드시면은 유당불내증이 있으셔가지고 배가 아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비건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우유를 안 드시는 분들이 이런 식물성 우유를 많이 찾으시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식물성 우유들이 종류도 많고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런 식물성 우유들을 많은 브랜드들이 내보이기도 하고 카페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도 조금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대가 일반 우유보다는 가격대가 조금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식물성 우유를 굳이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우유와 맛이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조금 더 다른 풍미가 있기도 하고 다른 재료들과 잘 결합을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메뉴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오트밸리 식물성 우유를 사용해서 카페에서 활용 가능한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맛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런 종이팩으로 돼 있고 여러분 이런 오트밀크들은 식물성 우유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잘 뒤집어서 섞어주시는 게 좋고 색깔도 보여드릴게요. 약간 우유랑 색이 완전 똑같진 않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두유 색깔? 약간 연한 두유 색깔 느낌이 조금은 납니다. 요거를 제가 그냥 맛을 먼저 볼게요.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은 연한 두유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와 이거 진짜 두유처럼 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은은하게 고소한 향이 조금 귀리 향이 조금 나면서 일반 우유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메뉴로 만들 때는 얘에다가 커피만 넣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드릴 건데 그 첫 번째로 그냥 오트 라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 라떼 만드는 것처럼 오트밀크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샷 부으면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트밀크에다가 소금을 소량 넣은 다음에 잘 섞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부어서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 카페에서 많이 쓰시는 16온스 기준으로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우유를 180에서 200 정도 따라주세요. 저는 180 정도만 따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근데 한 꼬집 하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0.3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좋아요.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얼음 넣고 커피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맛이 많이 다르거든요. 원래 일반 라떼도 여러분 소금 조금 넣으시면 우유의 단맛이나 커피의 고소한 향이 좀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얼음까지 넣고 샷까지 뽑아왔습니다. 샷은 일반적인 다크한 커피고 부어줄게요. 그 얼핏 보면 그냥 라떼랑 똑같아요. 약간 이제 아래 색감만 좀 다르지. 그 다음 이제 잘 저은 다음에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식물성 우유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약간 좀 묽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 그 부분이 조금 상쇄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커피 세팅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맛적인 부분은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 그냥 라떼로도 많이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소금을 조금 추가해 주시면 그냥 우유로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막 엄청 묽거나 막 엄청 가볍거나 또는 오히려 막 커피가 너무 묻히거나 이러지 않고 이 오트밸리의 느낌도 많이 올라오고 좀 무거운 느낌도 있으면서 이 다크한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소한 풍미도 좀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 일반 오트라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봤고 두 번째는 이 오트밸리 식물성 우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오트 연유라떼를 조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유가 이런 식물성 우유랑 또 매칭이 잘 되냐면 일반 그냥 카페 시럽, 설탕 시럽 넣으시면은 이 시럽은 물성이 강하다 보니까 묽은 느낌이 보완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질감이 있는 연유를 사용해서 무게감을 조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단맛도 더 올려주고 그래서 연유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유의 약간 단맛과 약간 매끈한 질감과 이 오트밸리의 은은한 곡물향이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똑같이 우유 한 180 넣어주시고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다 연유를 30g 넣어줄게요. 드셔보실 거 너무 달다 싶으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됩니다.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여기도 이제 얼음 넣고 커피 부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커피에다가 연유를 직접 넣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우유에다가 연유를 미리 섞어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커피를 뽑아왔고 똑같이 부어볼게요. 그 다음에 커피와 연유 오트밀크를 미리 섞어둔 거를 잘 다시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도 뒤에서 은은한 그 귀리향이 나요. 이 오트밀크 향이 그게 좀 잡아줘가지고 일반 우유로 만든 연유라떼랑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우유로 만든 연유라떼도 저도 좋아하고 많이 마시고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꼭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페시럽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는 게 카페시럽은 물성이 강해서 좀 묽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연유들은 좀 더 매끈하고 조금 더 바디감이 있는 라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유를 활용하시거나 뭐 또는 크림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연유엔 단맛도 있다 보니까 연유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오트밀크와 섞어서 오트 연유라떼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복잡한 메뉴긴 한데 오곡 파우더 또는 미숫가루로 하셔도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오트밀크에 블렌딩을 할 거고 그 위에는 흑임자 가루 사용해서 흑임자 크림을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흑임자 곡물 라떼 또는 흑임자 오곡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림을 쳐야 돼서 저희는 이 식물성 크림을 일단 사용을 할게요. 이 크림 80g 정도에 흑임자 가루를 한 15g 정도 넣어서 흑임자 크림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임자 가루를 15g. 설탕은 따로 넣지 않을게요. 일단은 크림을 쳐볼게요. 이거 사용해서 여러분 흑임자 크림을 쳐왔습니다. 이제 요거를 한쪽에 놔두고 두 번째는 요 저희는 곡물라떼 파우더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 이거를 이 오트밀크와 블렌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섞어도 섞이기도 하는데 잘 안 섞이고 특히 미숫가루 쓰시는 경우에는 더 안 섞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거 큰 거밖에 없는데 믹서기가 소형 블렌더나 매장에서 쓰시는 거에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크림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150 정도에 곡물 라떼 파우더 20g. 네, 이것만 넣으면 단맛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에 꿀 또는 매장에서는 연유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여기에 연유는 10g 정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커피가 안 들어간 버전으로 할 건데 커피 넣어서 드셔보셔도 괜찮아요. 일단 얼음 컵에다가 이 곡물 파우더와 오트밸리 섞은 거를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쳐둔 흑임자 크림 있죠? 그거 그냥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밋밋하다 싶으면은 뭔가 흑임자 가루 같은 거 이렇게 솔솔솔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는 곡물 라떼 베이스 약간 좀 단 미숫가루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위에는 흑임자 크림 두 개가 밸런스가 상충되지 않는 이제 플레이버다 보니까 이제 흑임자의 고소한 거랑 이제 아래도 고소한 두 개가 잘 매칭이 잘 될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15g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흑임자는 요건 재료 있으신 분들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고 그냥 맛있어요. 아래 이제 맛있는 단 미숫가루 느낌에 위에 이제 흑임자 가루가 직접 들어간 크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밸런스가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이 맛은 엄청 달진 않아요. 당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베이스는 미숫가루 말고 그냥 일반 얘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미숫가루나 곡물라떼로 같이 만들면 흑임자의 고소한 풍미가 한층 더 올라가서 더 극대화될 것 같거든요. 고소한 느낌이. 그래서 완전 고소함이 그냥 가득한 음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피가 원샷 정도 들어가면은 너무 고소함이 강한 거를 걔가 살짝 잡아서 그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상태로도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도 뭐 그렇게 나쁘거나 하지 않고 파스텔 톤으로 꽤 이쁘거든요. 흑임자랑 이 아래 이제 곡물의 약간 느낌이 뭐 위에 떡 같은 거 올려가지고 매칭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오트밸리 식물성 우유를 사용해서 매장에서 한번 또는 가정에서 좀 만들어 먹어볼 수 있는 메뉴 세 가지를 조금 소개시켜 드려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만으로도 라떼 한번 드셔보시고 조금 아쉽다 하는 경우에는 연유나 또 소금 활용해가지고 기본적인 라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얘도 귀리다 보니까 고소한 향? 고소한 느낌의 재료들이랑 매칭을 했을 때가 좀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흑임자 같은 거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충분히 조금 매력적인 메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페에서 식물성 우유 사용하시는데 이게 조금 손님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필을 하시지 않으면 손님들이 잘 찾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예 선택권을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얘네 단독으로 만들어진 메뉴를 좀 개발을 하셔서 손님들도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메뉴들을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작은 소소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강유업 오트밸리 측에서 요거를 이제 구독자 이벤트에 상품으로 조금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퀴즈가 있는데 그 퀴즈를 댓글을 통해서 답을 맞춰주시면 총 1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 오트밸리를 한 분당 두 팩씩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제가 만든 메뉴 한번 따라서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메뉴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내용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